아, 나 뮤지컬 했어야 돼. 시아준수와 투탑이었을 텐데. 어? 뚱뚱한 사람은 내가 하고. 뚱뚱한 연기자도 필요하잖아. 뚱뚱뚱게 탁. 그 다음에 날씬개는 김준수님 이렇게 딱. 어? 투탑으로 이렇게 탁. 같은 배역을 이렇게 다 더블로 맞는 거지. 어? 오전에 2시 뮤지컬 내가 탁 하면 5시 뮤지컬 시아준수님이 탁. 비등비등. 누가 먼저 매진될 것이냐. 크, 티켓 봐오. 그치? 어? 했었을 거야. 조명 좀 살짝. 조명 좀 살짝 내려. 이 핀 하나만. 그럼. 잠깐만. 할수 있다니까? 자. 당신. 결혼할 때 얼마 가져왔어? 이 집은 내 집이야. 당신이 나가! 이 집은 내가 산 집! 아니,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옛날에. 어? 어딨지? 옛날에, 언제지? 학교 다닐 때, 대학생 때, 심리학을 들었었어요. 심리학 그 교양 수업으로. 거기에서 이제 나랑 어떤 여자애랑 두 명을 딱 그, 교수님이 딱 앞으로 나오라 그런 다음에 거기 되게 애들 많았거든. 니네 둘이 어제 결혼했어. 네가 늦게 들어왔어. 싸워 시작. 그래. 어? 그럼 둘이 싸우는 거야. 그 다음에 나의 대사에 대해서 심리학 교수님이 얘기를 해줘. 어떤 심리라고. 어?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애들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. 막 내가 딱 늦게 들어서 아, 나 왔어. 이랬더니 얘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처음 보는 여자가 이러고 있어. 내가 아, 나 왔어. 밥은. 된장찌개 내가 언제부터 끓여놨는지 알아? 막 이러는 거야. 근데 갑자기 확 미안한 거야. 갑자기 확. 어? 그래서 아유 그래? 어 미안해.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됐어. 이게 몇 번째야? 막 그래. 아이씨 미안하다고. 나가 그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? 이러는 거야. 야 이 집 내가 산 거야. 내가 그랬거든.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여학생들이 오! 완전 그 쓰레기 됐었어요. 아직 그걸 잊지를 못해. 어? 그 와중에 내가 어? 야, 이쯤 내가 상관해.